백설공주에 나오는 사냥꾼 말이에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사냥꾼이요? 네. 왜 못된 왕비가 사냥꾼한테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시키잖아요. 그래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산속에 끌고 가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백설공주의 피 대신 산짐승의 피를 칼에 묻혀서 군 걸로 돌아가거든요. 그랬죠. 어쩌면 나중에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왕비가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 죽였을지도 모르고.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? 그냥 어렸을 때는요, 백설공주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진짜 멋있던 건 왕자가 아니라 그 사냥꾼이 아닌가 해서. 그 동화 속에서 백설공주를 위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 남자였거든요. 나 이제 아주 조금은 사냥꾼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정말 사랑했던 거야.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.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텨요. 우리 가족들 지켜요. 근데 혹시나, 정말로 혹시나 더는 못 버티겠으면 그땐 어디든 떠납시다. 나한테 당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. 버틸 거예요. 당신 위해서 나 끝까지 버틸 거예요. 어서 와, 진아야. 아침부터 죄송해요, 원장님. 아유, 별소리. 응? 근데 이 시간에 온 거 보니까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. 저 최태평 다시 만났어요.